덴버 브론코스의 수비 아인맨 에이오마 우와주리케가 2022 시즌 동안 NFL 경기에 대한 도박으로 자격이 정지되었다고 월요일 리그가 발표했습니다. 선수를 포함한 모든 리그 직원들과 매년 검토하는 NFL의 도박 정책은 NFL의 그 누구도 연습시설을 포함한 어떤 팀 또는 리그 시설 또는 장소에서도 어떤 형태의 도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NFL에 대한 어떠한 배팅도 금지됩니다. 우리 조직은 이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으며 게임의 무결성과 관련된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브론코스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덴버 브론코스는 NFL의 도박 정책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자원 및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입니다. CNN은 우와주리케의 대표와 NFL 선수 노조의 논평을 요청했습니다. 아이오와 주립 대학에서 축구를 했던 우와주리케는 브론코스에서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들고 있었고 화요일 콜로라도 주 잉그로드에 있는 팀의 훈련 캠프에 보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신인 시즌에 8경기에 출전했고 17번의 태클을 했습니다. 그는 1년 만에 복귀를 청원할 수 있습니다. 우와주리케의 금지는 NFL의 가장 최근의 조치입니다. 지난 6월 리그 관계자들은 적어도 2023 시즌이 끝날 때까지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의 이사야 오저스와 라슈드 베리 자유계약 선수 디메트리우스 테일러의 자격을 정지시켰습니다. 팀의 시설 중 한 곳에서 NFL이 아닌 스포츠에 베팅한 것으로 드러난 테네시 타이탄스의 니콜라스 크티프레레는 이용이사 시즌의 첫 번째 정규 시즌 경기에 출전 정지를 당했습니다. 4월 21일 NFL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퀸테즈 세프스와 CJ 무어 워싱턴 커맨더의 샤카 토니가 2022 시즌 NFL 경기에 베팅한 것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그는 또한 당시 스탠리 베리힐과 라이온스의 제임스 윌리엄스가 도박 정책 위반으로 2023 시즌의 첫 번째 정규 6경기에 출전 정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이온스는 이후 세퍼스와 무어를 방출하고 베리힐과 윌리엄스의 출전 정지가 NFL이 아닌 경기에 대한 NFL 시설에서의 배팅을 포함한 다른 도박 정책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힐은 이후 팀에 의해 포기되었습니다. 세퍼스, 무어, 및 토니는 로저스 및 베리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2023 시즌이 끝날 때까지 출전 정지를 받을 것입니다. 2022년 도박으로 출전 정지를 받았던 켈빈 미들리는 1년 만에 3월에 복귀했습니다. 미들리는 출전 정지를 받았을 때 애틀랜타 팔콘스에 있었고 그 이후 잭슨빌 제규어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